참 이런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종목은 거의 진짜 작정하고 해먹으려고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특히 아니 얘들 사명 몇번 바꿨어요 지금까지. 저는 사명을 자주 바꾼 종목들은 다 작전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바꾼 애들은. 얘들 엄청 많이 바꿨죠? 자 근데 이번에 실적 나왔잖아요. 실적이 나왔는데 아니 자 보세요. 매출 37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17억. 순이익이 마이너스 600억이에요. 이거 다 어디 갔냐 이거요 이 새끼들 미친 새끼들이에요 진짜 이거 보면은 리튬펍스도 자 이게 저 보시면요 수급 보세요 세력들 다 빠져나갔는데 웃긴 게또 기관들이 또 들어와요 자 여기서 기관들이 왜 들어오냐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는데 자 보세요 현재 리튬펍스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인증 관련 이제 특허 예정이죠 이런 거 호재도 아직 남아 있고 문제는요 자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2차 전지가요. 자, 이때 가장 누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개인들이 그 당시에 돈을 가장 많이 벌었어요. 그때 증권사 애들 다 바보 됐어요, 진짜. 그런데 결국 또 떨어졌죠. 공매도에 타깃되고 뭐 하고 떨어지고, 수급 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 원래 차트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요. 기관 혹은 외인 혹은 기타 세력들이 돈을 다 벌어야 돼요. 근데 2차 전지 상승할 때 얘들 돈 아무도 못 벌었어요. 자, 그러면은 아직 2차 전지에 대한 이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개인들을 다시 한번 얘들이 활용할 차례라는 거죠. 자, 이번에 주가 한번 띄우면은 이제 얘들이 돈을 벌려고 주가를 띄울 거예요. 왜냐? 어차피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전망 정말 좋아요. 잠깐 또 거품 시들 했지만은 왜냐하면 지금 거품 시들할 수밖에 없는 게 수익성이 너무 안 나와요. LG엔솔 빼고는요 다 쓰레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조차도 시총 20조에 어떻게 영업이익이 600억밖에 안 나오냐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쓰레기예요. 다 진짜 아직까지는. 그런데 2년 3년 지나면요 이때부터 수익성 제대로 올라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리튬포스도 뭐든 어반 뭐 얘도 이전에 뭐 어반리튬 뭐 하겠지만은 뭐 하이드로리튬 등등 리튬 관련 어차피 리튬이 가장 많은 이제 양극재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리튬이 비싸고 근데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 중국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이니켈이라고 들어봤죠. 하이니켈. 하이니켈을 쓰는 이유가 리튬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하이니켈 쓰는 거예요. 코발트랑. 제가 볼 때는 리튬보다 코발트 관련 업체가 한번 조만간 뜨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간에 이 리튬이란 거는 얘들 작전 준거 아는데 얘들 이렇게 금투엘 들어오고 연기금 들어온 이유가 싸니까 싸요 진짜 정말 싸니까 어차피 거의 뭐 이전에 부각받기 전 가격 비슷하게 돌아왔어요.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요때부터는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이제 더 이상 시세가 진짜 웬만하면 안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든 물량 담아야 돼요. 옛날처럼 여기까지 가기는 살짝 어렵겠죠, 당연히. 이미 그 KBS 시사창도에 나오는 녀석들이고. 그런데 15,000원에서 요 17,000원 사이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가요. 자, 아무리 고점 물려 있어도요, 여기서 요 정도 밑에 평단가, 15,000원 밑에 평단가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웬만하면 진짜. 현재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평가가 맞추는 게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평가가 많이 내려야 돼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분명히 기관과 외인과 기타 세력들이 2차전지로 수익을 벌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분명히 띄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탈출할 시기예요. 그때부터는 2차전지 쳐다보지도 마세요. 다른 종목 정말 많아요. AI도 있고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탈출한 게 급선무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다들 이미 머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주식한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이돈 벌어먹으면 다들 머리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행동에 실행에 옮기진 못한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께 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혹은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에서 100만 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고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밈이에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진짜 정확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 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린 종목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 10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 원, 딱 단돈 이것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들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 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 걸어놨고, 여기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출하고는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에게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방 입장 비밀번호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이렇게 매수 신호.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마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런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어마어마한 거. 이 복리의 마법만 느껴보신다면은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상단에 제 여기 제자라고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바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보시면서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요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는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리 번호 여기에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